네, 감사합니다. 5개월 만에 가능해요. 20에서 27. 대신에 하루에 10시간씩 쳐야 돼. 하루만에 10시간씩 쳐야 돼. 10시간. 하루에 매일 10시간. 하루도 안 쉬고. 하루도 안 쉬고? 하루도 안 쉬고 10시간씩. 게임 5게임에 5시간 연속고. 그러면 가능해요. 밥은 몇 끼 먹고? 밥은 다음 날 두 끼 먹어야죠. 당구장에 두 끼 먹고? 두 끼 먹고 끝나고 소주 한 병 먹고. 예, 안녕하세요. 그 정도 안 쳤으면 천재인데? 일단. 야, 저기 초구 쳤네, 일단. 에이, 초구는 쳐야지. 야. 좋아. 야. 야, 너 우리 1등 맞아. 야. 백알 따면 안 되는데. 백알 따면 절이 하는데, 큰절. 백알 따면 큰절이 하는데. 다들 쫄았다, 이제. 다들 쪼갱이 초구 저렇게 치고 나가면은 다 쫄았다, 이제. 이거를 네가 우라를 작게 치면 너는 많이 는 거고 오마우스 선택하는 순간 너는 점수가 좀 줄어든 거야. 또 길게는 이렇게 나오지. 안 되지. 길게는 보통 앞으로 빠진다. 별풍선 10개 땡 큐. 잘 치고 싶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987 오늘 1000개 1000번째 팬클럽 갑니다. 무조건 가지. 무조건 가죠 오늘. 안 가길 잘했다 너부리. 아 너부리. 첫급발이 개급발이야 너부라. 해커님보단 두 게임. 뚱아요 또 나도. 아 오늘 좋은데. 야 한 세 번째 정도 쳐야 개구가 나오는데 바로 나오네. 벌써 지금 3점이나 나왔어요. 두 명 지나갔는데. 그 하점자판에서는 그 평균 에버리지가 20. 그러니까 하점자판이 월요일 리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6 월요일 리그는 에버리지가 0.4만 쳐도 안 져요. 그치. 0.4. 뭐 0.5까지 칠 필요도 없어. 0.4만 쳐도 안 져. 그러니까 20점 이하들이지.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한번 공을 알려줘야겠다. 좀 특이하게. 어떻게 알려주냐? 이렇게 치면은 저점자. 이렇게 치면 고점자. 만약에 그게 틀렸을 때 해커가 옆에서 이건 이렇게 쳐야지. 그러면 그건 이제 40점 초이스. 이걸 해야겠다 오늘. 아니 내가 이렇게 해볼게. 예상 빠지는 예상 라인을 그려볼게. 예상 라인? 어. 내가 그건 잘 그리지. 어. 빠지는 예상 라인. 자 이거는? 이거 칠 것 같아. 그렇지. 칠 것 같으면 칠 것 같다. 아 안 맞네. 이를 대회는 제가 이따가 왜냐면 지금 해봤자 또 해야 돼. 또 이따가 들어오셔가지고 어제 대회는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이따 한 번에 사람들 좀 꽉 찼을 때 한 방에 해드릴게요. 썰은 다 지금 암기하고 있어. 대회 썰을 지금 예상 라인. 야 힘든데. 예상 라인이 힘들다 이거. 이거? 어. 무조건 득점했지 이거는. 키스는? 키스 빼고는 무조건 득점이야. 내 이렇게 될 것 같았어 진짜. 담배나 피워야 했다. 척으로 척이 치면 어떡하니. 훅 집어넣으면 안 되지. 이 임팩이 너무 세서 여러분. 와 이거 당점이요? 당점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이렇게. 아니 뭔 소리야. 어제 두 개씩 어제 나를 누가 봤다고 두 개씩 입던 옷을 어떻게 알아. 예비 퀴즈를 봐야. 등명님 안녕하세요. 예비 퀴즈를 봐야 당점하고. 야 이거는 느낌이 이렇게 빠질 것 같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빠질 앞에? 난 길게 빠질 것 같은데. 아 맞았어 씨. 찡찡바 좋아. 야 틀렸어 씨. 찡찡바. 잘 치는데? 찡찡바 괜찮아. 오늘 뉴페이스에 3명 있잖아. 찡찡바 봐봐. 찡찡바가 왜 잘 치냐면은 애가 왜 잘 칠 수밖에 없냐면은 아니 나 나이가 스물 진짜 초반인 줄 알았거든? 32야. 나이가 32야 나 진짜. 이 애는 잘 칠 수밖에 없어. 왜? 왜냐면 쭉 읽어보잖아? 이 프로필을 쭉 읽어보면은 아 이것도 칠 것 같아. 장점이 거의 맞아있어. 좋아 야가. 왜냐면 맞아있어. 여러분 잘 봐요. 자세도 괜찮아. 왜 야가 잘 치게 생겼냐면은 에이 아, 아니네. 왜 잘 치게 생긴 봐봐. 이 앉는 거 봐봐. 뭐야 이게 앉는 거. 딱 치고 앉잖아 이렇게. 잘못 쳤다는 거야. 내가 써먹는 거잖아. 쫑날 때. 그거 하면 잘 치는 거야? 아니 좋아하는 선수의 두께님이잖아. 무조건 잘 치는 거야. 무조건 야는 밀 수밖에 없는 애야. 좋아하는 선수의 누굴 썼어. 썼다가 지웠어 지금. 야 두께님이라고 쓴 거야. 와꾸 작가님 별풍선. 무조건 밀 수밖에 없는 애. 와꾸 작가님. 야 와꾸 작가님 너 뭐 보너스 탔니? 뭔 100개를 보냈니? 보너스 탔어. 100개 감사합니다.
작가님. 야. 우리 와꾸 작가가 많이 보내라. 28개인데. 아니야, 갖고 61개도 보내. 그래? 61개도 보내. 아, 1번 하라고? 어. 저게 오늘 1등 아니면 2등 할 것 같아. 아, 1등 할 것 같아, 느낌이 1등. 빙구 형님은 또 뭐 11점이야, 배가. 해커 방송 보면 한 달에 1점씩 오르는데, 저희 방송 4달 됐는데, 빙구 형님 17점이셨는데, 지금 뭐 21점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방송 많이 안 봤어. 태아가 그래, 보고 싶다. 보고 싶으면 와서 봐. 아, 바쁘세요, 와꾸님. 바빠야지. 바빠야 돼. 저희 방송은 안 바쁜 사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사람은 저희 방송 볼 수가 없어요. 바빠야 돼. 아니면 밤일하거나. 밤일하는 사람 못 보겠죠? 아, 편의점에서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하는데, 밤에 우리 방송할 때 알바를 해. 그러니까 진짜로 그 개꿀 알바가 뭐냐면은 뭐 PC방 이런데 좋지. 우리 방송 보기는. 아니 형이, 나 형이 개꿀 알바 같은데. 나? 야, 나 요즘 형이 개꿀 알바 같은데? 추손질해, 택배 싸, 와서 당구 쳐, 와서 멘트 까. 피곤하다, 요즘 피곤해. 끝나면 또 시청자분들하고 술 마셔. 아, 1인 6개 직업이야 내가 지금. 야, 어라연님 2점 오르셨대. 야, 맞아. 어라연님이 20점이었던 것 같았어. 아, 세 달째. 야, 진짜 저희, 아, 세 달에 진짜 1점씩은 제가 장담합니다. 3개월에 1점.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한 25점 정도까지는. 그 뒤로부터는, 그 뒤도 오르죠. 그 뒤로도 계속 본다면은, 한 27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 27점. 제가 봤을 때, 27점까지는 제가 쳐본 결과, 27점까지는 이 들으면서 늘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안 치고 안 쳐도 돼. 안 쳐도 이미지 트레이닝만 잘하면. 이미지 트레이닝만 잘하면. 이 머리는 돼 있어. 아, 꿰바스님 오디오 감사합니다. 그러나 27점부터는 직접 얼굴을 봐야 돼. 오프라인을 만나야 돼. 오프라인을 안 만나고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는 27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을 만나야 27점부터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정확한 거야 이게. 당점 3교시부터 해드릴게요. 3교시. 예. 공설 월요일 공설명은 3교시. 저희가 또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반갑잖아. 월요일날 만나면 토요일 털고 놀아야 것도 많이 있고, 털고 놀아야지. 털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공설명 하면 중간에 간간히 하나씩 말씀해 드릴게요. 뻘쭘해지면은. 지금부터 공설명 하잖아. 지쳐. 지쳐. 많이 지쳐. 지치긴 지쳐. 많이 지쳐. 당점 이따가 3교시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아, 대대인무님은 16점. 지금 16점이잖아요. 이제 오를 때가 됐어요. 대회는 좀 이따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대회는 좀 더 차면, 잠깐 두 번 해야 돼요, 방송을. 두 번 얘기해야 돼요, 대회 이야기를. 계속 물어봐. 이제 주말에, 아, 심심하죠? 방송해달라고요. 오우야! 오우야! 오우, 두께야! 오우야가 이게 오우야지? 두께야! 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주말에 야방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지금 컨텐츠를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요. 야, 지렸다. 쪼갱이 쪼갱. 쪼갱이 내가 봤을 때 1, 2등 안 했어. 주말에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 쪼갱이가. 아, 1, 2등 해야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 연습만 잘하면 잘 칠 수 있는데. 에버 0점이 나오던데 실력이 안 늘어요. 16점의 문제가 뭐냐면 16점이라는 거는 오 뭐야 들어갔어. 길었어. 지렸다. 됐어. 와, 인사했어. 너무 빨리 지나가갖고. 16점의 문제가 근본적인 게 알다마를 안 치고 와갖고 16점인 거예요. 200이나 250을 쳤으면은 16점을 안 놓지. 바로 좋아지. 바로 한 17점, 18점으로 가지. 자, 이 공은 앞으로 빠지거나 무조건 득점. 앞으로 빠지거나 무조건 득점. 자, 무조건 득점. 자, 3점. 자, 많이 늘었네. 치는 스타일이 완전히 남자처럼 쳐. 쪼갱이 원래 이름이 조현경이잖아. 조현경. 조현경인데 그거를 그게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쪼갱이. 자, 이 공은 세게 치면 길게 빠집니다, 여러분. 세게 치면 무조건, 이 스트로크에서는 세게 치면 무조건 길게 빠져요. 살살 치면. 부득이 치면 맞지. 야, 잘 쳤다. 부득이 치면 맞지. 야, 그러나 빠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 세게 치면 무조건 빠지는데 힘을 뺐으니까 간신히 접전이라고 하지. 접전 깻잎 한 장 차이. 이 지금 오늘 게임 많이 쳤어. 이 로드 17. 자, 뭐 지금 덴방부리지 지금 왔다 갔다 아주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지금 덴방부리지가. 이제 자세부터 안 됐으니까 잘못하면 여기 안 탈 수도 있고 세게 치면 넘어가고 안 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분도 보니까 17점인데 17점인데 이분도 딱 보면은 알다마 실력이 한 120에서 150밖에 안 된다는 게 느껴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거 17점이에요. 저걸 원쿠션까지 저렇게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복병 저희 형 17이 아니야. 무조건 더 넣어야 돼. 그렇지. 지금 저희 형하고 로드님은 이거 봐봐. 짧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 딴 거 봐봐. 남들 딴 거 봐봐. 이게 못 따. 아 못 따? 못 따. 17점에서 못 따. 못 따. 못 따. 무조건 두께 맞아. 다 20점들이 17점들을 갈아꾸 잡아주고 치고 있습니다. 갈아꾸. 20점들이 17점들 다 갈아꾸 잡아주고 치고 있어요. 은오류. 은오리. 아, 너 왜 닉네임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자, 은오리. 좀 이름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없어, 은오리. 한우. 있잖아, 이 은호잖아, 은호. 이 은호 이름이 아... 은오리. 이런 거 거의 이름하고 연관성이 있지. 야, 정말로? 정말로? 대대에서 많이 앉혀봄. 현 대학원생이고 연희동에 살고. 연희동 좋지. 학구를 자신 있게 치고. 연희동 부자동네인데 옛날에. 가장 착한 곡은 디테일에 우라도 아니야. 우라 짧게. 야 그럼 잘 치는 공이네. 잘 치는 공인데. 우라 길게는 잘 친다 이거야. 잘 치네. 치자마자 바로 일어나 버려. 없다고. 자, 나이가 32? 27. 은오류? 은오리하고 지금 여기 찡찡바하고 같이 왔어. 손잡고 왔는데 둘이 아는 사람이야. 알아. 근데 찡찡바가 32살인데 오히려 27살보다 어려 보이고 어려 은오리가 27살인데 32살보다 많아 보여. 그만 있어 봐. 대학 뭐야? 대학원생. 대학원생이야? 같이 대학원생인데 같이 뭐 걸렸나 봐. 둘 다 대학원생이네.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알게 됐대네. 다. 아, 큐 받으셨다 보다. 김승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큐 없었어. 자, 아예 상대 더하고 구입하는 게 어떻게 우리나 팁은 뭐? 상대를 하나 더 구입한다고요? 그 나중에 한번 연락 줘보세요. 나중에. 지금 저희가 이제 큐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한 달 안에 온다는데 큐가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그 붙어있는 팁은 미디움 투 고리나 미디움 블랙 붙어있어요. 그 딱딱하다고 그거 안 딱딱한데 고리나 미디움은 블랙 미디움은 그게 야 박수. 자, 내가 말했지 찡찡봐 늘 수밖에 없다니까. 늘 수밖에 없어. 자세가 보니까 지금 키가 생각보다 작아. 크지. 작은데 저 자세에서 맞는 아, 저 키에서 맞는 자세를 갖고 있어. 예, 아디오스님 안녕하세요. 자, 인터벌 나보다 좋네. 자, 좋아하는 선수 두 개씩. 좋아. 무조건 너는 이길 수밖에 없어 오늘. 집에 가고 싶다 아까. 떨려서 못 치겠대. 떨리지 당연히. 방송도 안 켰는데 떨린대. 당연히 떨리지. 여러분들도 그 긴장하는 그 느낌 알잖아요 다들. 당구를 떠나서 다른 거라도. 네, 안녕하세요. 어? 주차장 문? 네, 열어드릴게요. 주차장 문 좀 열어주세요. 주차장 순 놀러 오셨나 보구나. 야, 쪼갱한테 또 고맙다. 아니 근데 여기가 지금 이 오피스텔 건물인데 저희가 지금 차를 당구장에서 너무 많이 댄다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당구장이 지금 테이블이 6대인데 테이블이 6대인데 차를 20대 이상이 들어와요. 잘못된 거죠? 라고 경비아저씨하고 한바탕 하고 막 그래요. 자, 오재민님이 또 저렇게 또 저희 방송 칭찬을 해주시네. 그렇지. 그렇지. 그 떨림이 있지. 떨림이. 예, 그 저게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올라오면 당연히 올려드려야죠. 지금은 다 나갔으니까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올리면은 그거 보시고 연락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부터 9시에 죽방을 진행을 해요. 이제 9시부터, 목요일부터는. 그게 너무 일찍 차들이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시간을 한 시간 늦춘 거예요. 저희는 8시에 했으면 사실 좋은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9시로 한 시간 미쳤어요. 근데 방송은 아마 8시에 킬 거예요. 아, 또 리스트님이 또 왜 그러세요 또. 아, 나 또. 뭐야, 지금 큐 건든 거야 지금? 허무하다. 아, 대회썰은 일단 오면 얘기할게요. 대회썰은 두 개씩 오면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그 당점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3교시 때 얘기해 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알죠? 저희 미션 걸려 있잖아요. 유튜브 좋아요 미션 걸려 있잖아요. 800개가 안 됐을 시에는 다음날은 유튜브를 안 킨다. 아프리카만 킨다. 그리고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근처에 공영 주차장 없어요. 아니 이게 사실 하루 왼종일 되고 주차장 주차비 5,000원만 내도 사실 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땡큐잖아요. 하루 왼종일이라기보다 자기 뭐 5시간이든 6시간이든 뭐 4시간이든 다내고 5,000원만 낸다고 그러면 땡큐인데 그런데도 없어. 강남은 힘들죠. 그런데 네, 벗은 적 없죠. 전 집에서도 이러고 자죠. 시킬 때도 이러고 씻죠. 아유, 그때 한 900개 눌러주셨어요. 900개 정도. 800개 후반. 아, 금방 눌러요. 한 시간 만에 뭐 400개 누르고, 500개 누르고. 보는 인구수의 10분의 1만 눌러주셔도 말씀드린 미션이 성공되는 거예요. 아,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치면 통 소리가 나고, 고점자가 치면 퉁 소리가 나고. 이게, 공을 터치하는 능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맑은 소리가 나죠. 공을 맞힐 때 공과 공이 부닥쳤을 때 고운 소리가 나죠. 좀 세게 치더라도 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아 약간 좀 자 개꼴 뭔데 마셨어. 물어보지도 않고 타왔어. 왜 또? 나 혼자 아까 마셨다고.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먹어놓고는 타줘도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못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꿀물을 타줘도 뭐라고 그래요? 네? 내 것만 타오면 또, 아, 또 내가 내 것만 타왔잖아? 그럼 또 이랬을 거야. 아, 나는 안 줘. 나는 형 안 줘? 이래놓고 타오니까 또 먹었대? 참, 아, 뭐 어떻게 합니까? 너 개꿀 형은 뭔데? 나는 둥글레. 형은 둥글레? 나는 개꿀차? 나는 왜냐면, 봐, 매너가 좋잖아. 내가 잘못한 거야? 너 루시, 이놈 새끼야. 와, 이놈 새끼야, 너. 너 이놈 새끼야. 너 나갔다 와! 이놈 새끼야, 나갔다 와! 누가 잘못했다는데? 내가 잘못했대. 누가? 저기, 덩크유가. 98년도에 태어났는데. 나 98학번인데. 아, 덩크유가 98년생이야? 어, 98년생이야. 야, 98년도에 제가, 저기, 강남에서, 뭘 했었냐면 잘 나갔었어요. 98년도에 제가 18살인데 뭐 했는지 알아? 뭐 했어? 군고구마 장사를 했어. 난 19대 했어. 수능 끝나자마자. 나 고등학교 때 했다. 군고구마 장사. 가락시장에서 한 박스에 25,000원짜리 30,000원짜리 사다가 고구마 장사 했단 말이야. 대박 났었어. 두 박스가 하루에 다 나갔어. 그냥 잠깐 하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못 팔았는데. 이거 말이 되나? 우리는 학교가 전주고등학교 여러분 전주고등학교 근데 이게 전주고등학교잖아? 그러면 이쪽 골목에 그 유명한 골목이 있어. 그 여자분들 많은 집 이런 집이거든? 그럼 여기 옆에 내가 이제 자취를 했단 말이야. 하숙을. 그래서 고구마를 팔고 나오잖아? 남잖아? 그러면은 둘이 했어. 끝나고 구구마 갖고 밀고 이렇게 들어가. 이 골목길 있지? 여기 밀고 이렇게 탁 가. 자연스럽게. 구구마는 미는데 눈은 왔다 갔다 해.
정신없어. 막 고구마 의미는지 뭘 하는지 몰라. 어렸을 때니까 신세계잖아. 딱 20살 때 되는 상황인데. 고구마 가면 다 팔긴 해. CEO였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니 전주 시청 뒤에. 그 유명한 전주 시청 뒤에. 아 이 구멍 좀 뚫을까? 좀? 이게 소리가 잘 나가라고? 그냥 울려서 얘기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치? 제가 나중에 뚫게요 여러분. 근데 뭐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나와.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800개 미션입니다. 800개 미션입니다. 좋아요 800개. 잠깐만 내리고 잠깐만요. 개꿀차 한잔 마실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두 개씩 타 왔는데 또 꿀 얼마나 넣었어? 한 숟가락. 한 숟갈? 큰 걸로? 이런 거 타는 거 있지? 타는 건 내가 잘해.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라떼 뭐 이런 거 다 만들 줄 알아. 괜찮네. 좋지. 괜찮아. 딱 20g 정도 돼. 이게 딱 20g. 괜찮아. 아, 소방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르죠, 저는. 아, 좋네. 아, 7080 했다고요? 우리 그 유튜브 800명 되면은 대회 얘기 좀 해 주자. 이거 구독? 그러자. 아, 구독이 아니라 아, 800명 되면 지금 700명이니까 아, 800명. 100명 금방 한 10분 내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샵 아, 그래요? 썰 좀 얘기해 드릴게요. 시합 갔다 하면 썰 풀어 드릴게요, 여러분. 뭐 별거는 없는데 그래도 뭐 시합을 어쨌다 어떻게 됐다. 일단 카톡 열어봐 니꺼. 왜? 사진. 아 사진? 형이 보내준 거? 그것도 들어가야 돼. 아 또 진짜 우리 두깨비씨가 또 그거를 또 아이고 법송장님 구독 찍었어? 감사합니다. 무조건 찍지. 하나 걸리기만 해봐. 아 안면 있다고요? 선능짝 대가리님. 네. 빵타기 있어요. 방금 왔어요 빵타기. 나도 그거. 아직 하면 안 돼. 나도 해야 돼. 뭐 별거 아니구만. 지금 풀자 뭐. 아 아까웠죠 우리 호빵맨. 같이 있었어요 가서. 호빵맨 왔었어? 아니. 아깝다고. 빵타기 없는데? 있어 왔어. 왔어? 지금 치는 애도 은놀이? 우야? 지금 치는 애 은놀이잖아 은놀이. 지금 치는 아 찡찡반가? 찡찡반. 초콜릿 안 갖고 나오네. 아직 이 중계를 많이 친 사람들은 아이고 아도렘님 988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초콜릿 갖고 오는데 저도 대대 처음 입문했을 때 25점으로 입문했는데. 초크 가는데 초크 갖고 다니는데 한 달 좀 넘게 걸렸어. 98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네요. 지금도 전조고 애들 자꾸 힐끔거리는데. 아 그래요? 아 좋아 스타일이 좋아 진짜 좋아. 좋아하는 선수 봐봐. 20 이런 스타일들은 25점 27점 금방 가지. 찡찡 봐 좋아하는 선수 두께님 진짜 나는 센스가 있다니까. 있어. 그만 얘기해. 원래 좋은 건 한 5번 울고 먹어야 돼. 야, 기본 5번. 네, 오늘 6명이에요. 5번 울고 먹어 줘야지. 우리 이령 형님 말 좀 들어 주십시오. 200개가 말이 됩니까? 말이 되긴 되죠. 안 눌러서 그러지. 눌러 주겠죠. 오늘 누가 오신다고 했는데 한 분 안 오셔서 7명이었는데 한 분 형님이 안 오셨어요. 오늘 어저께 연락이 왔대요. 하기 형님. 옵티 아돌이냐고요? 아 방송 중에 방송에 계시는 분 중에 아 데이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요하는 게 아니죠 다니엘님. 기본 매너 아니에요 매너. 그건 강요하는 게 아니야 기본 매너야. 그런데 강요라고 하지? 네 한 시간에 한 번만 얘기해. 아니 이거 추천.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하루 한 시간 한 번만. 난 원래 안 해. 야 잘 쳤다 조갱. 야 키스치 오 안 빠졌어 라인업은 안 알려드려요 항상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립니다. 아 대회 하자 대회. 아이고 대회
알았어, 대회해줄게. 알았어, 시합. 아, 대회해줄게요. 뭐 그 큰 건 없는데 뭘? 뭘 없어. 잘 만들면 큰 거지. 대회는. 자, 일단은 내가 먼저 얘기해줄게. 자, 일단은 제가 대회 썰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게 웃겼어요. 뭐였냐면 시합 아침에 갔어요. 저희가 아침에 여기 당구장에서 만나서 8시에 만나서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8시에 양구로. 근데 두께씨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침에 됐는데 내가 7시 제가 다 깨웠어요. 아침에 다 깨웠어. 다 깨워가지고 뭐 다 깨워봤자 몇 명 안 되죠. 차 갖고 가는 여기 그 누구야 올릴까 하고 두께 형하고 당구 달인 형이 저기 4명인데 제가 이제 3명한테 다 전화를 했죠. 맨 처음에 전화를 하니까 올릴까는 이제 일어났다고 준비하고 있대요. 곧 출발한대요. 알았어. 당달 형 전화하니까 이제 일어났대요. 두께 형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아 지금 뭐 신나보다 두께 형이. 그래갖고 이제 저도 이제 뭐 담배 하나 피고 뭐 하고 있다가 또 전화 한 5분 뒤에 또 전화를 했어. 또 전화를 안 받아. 아 나이스. 그래가지고 이제 씻고 나와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그때 또 안 받아요. 이거 뭐 잘못됐는데? 이거 그 전날에 술 먹으냐고 술 먹었어요. 술 먹으러 간 거 알아요. 아 술 먹고도 뻗은 상황이네 이거. 야 잘못됐다 해가지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럼 버리고 갔어요. 광장이 형 말씀대로. 아 그게 아니라 봐. 그게 아니라 이게 그날 그날이 그날이 내가 만약에 여기 선수로 뛰고 있었잖아. 만약에 내 선수로 뛰고 있었으면은 그런 일이 안 벌어졌어. 왜냐면 핸드폰을 소리로 해놨으니까. 근데 그날 내가 BJ를 본 거야. 2시간을 마지막 2시간 쳤잖아. 네가 그래서 BJ를 무음을 해놓은 거야. 무음을 가서 술을 1차밖에 안 먹었어. 1차밖에 안 먹고 집에 갔는데 무음으로 논 거지 나는. 전화 올지를 몰랐지. 근데 아니 어떻게 해? 아니 알았어. 그 핑계는 여러 가지가 많지. 아무튼 무음으로 낼 수도 있고 알람을 잘못 맞춰낼 수도 있고 알람을 오전 오후로 맞출 수도 있고 뭐 나는 배수를 울리면 바로 깨 예민해서. 근데 자고 있는데 친구가 출근한다는 거야. 내가 형 같이 사는 형 룸메 형한테도 내가 전화를 했어. 그 놈이 안 받는 게 잘못된 거야. 그 놈이 그 형도 안 받았잖아. 그걸 왜 못 받냐고. 같이 사는 형한테도 제가 전화를 했어요. 가가 좀 어리버리해. 그 형도 전화를 안 받아. 야 이거 뭐야 도대체. 어? 이거 뭐야 두께 씨 뭐야. 내 친구가 좀 어리버리해. 술 먹고 전화를 안 받아? 야 그래가지고 내 친구는 당달 형한테 형이 어리버리한 거지 뭘 또 형 친구가 어리버리하다고 그러냐. 나 진짜 그게 아니라 내 친구 전화기가 울리면은 진동이라도 받아야지 가는 자기 전화인데. 형이 알람을 그거 잘하고 자든가. 알람도 안 맞췄잖아. 아니 알람은 무음으로 해도 알람을 울려요. 알람을 울린다고요. 무음으로 해도. 그건 몰라 나는. 나는 분명히 나 또 아니 진짜 왜? 나 미친. 아니 여러분 그래 몰라 무음으로 하고 전화 못 받아 있다고 쳐. 그럼 내일 시합 나갈 사람이 8시 만나기로 했으면은 7시 반이나 7시나 뭐 이렇게 알람을 해놓고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람은? 알람 울려. 그럼 내가 알람을 안 맞췄나 보다. 알았다. 알람을 해놓고 자든가. 아 그래가지고 결론은 아 그래서 내가 얘기를 가만히 있어. 내가 형 해봐. 내가 열받아갖고 형 때문에. 알았어 이제 가 한번 가. 가. 무조건 모른대. 뭐 자기만 불리하면 나 그건 모르지. 맨날 이래 나 미쳐버려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전화 안 받아갖고 당달 형한테 전화했어. 당달 형한테 전화하니까 형 당달 형이 아직도 안 일어난 거야. 내가 깨웠는데 또 자고 있는 거야. 끝났다고 중간에? 그럼 나 뚜껑 열려 안 열려? 열리지. 가뜩이나 형 때문에 뚜껑 열려 죽겠는데 다 깨웠는데 전 나 다 씻고 했는데 그때도 또 전화하니까 이제 일어났대? 다시? 그때 이제 미안해. 또 잠들었었대. 나 또 미쳐버리지 또.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거기서 그냥 나도 당달 형한테 그랬지. 형 우리 그냥 나가지 말자. 두께 형도 전화 안 받고 형도 아직 안 일어났고 그냥 우리 이번 하루 쉬자.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합을
참가를 안 한 적이 없어 신청을 하고. 근데 당달령도 또 자버리니까 갑자기 나가기 싫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래갖고 안 가려고 했어 진짜로 시합을 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 차를 끌고 우리 대리로 오고 있잖아 올리카가. 걔한테 전화해서 출발을 안 했으면은 형 내가 일단 전화해볼게. 올리카한테 전화해서 걔가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받으면 아니라 출발을 안 했으면은 쉬고 출발했으면 나가자. 그러니까 전화를 했더니 오고 있는 중이야. 안 갈 수가 없지. 그래서 당구장에서 아침 8시 반까지 만나 그랬어요. 아침 8시 반 돼갖고 그때도 죽겠을 때 계속 전화를 하는데 여전히 계속 안 받더라고.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 그래가지고? 출발을 했더니 저희가 이제 차로 한 30분 달리고 있다 보니까 두께 시작할 때 전화가 왔어요. 30분을 달리고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그때 와서 두께 시작 전화 오고 아 나 무음을 해놨어 몰랐어 또 몰랐대 그때도 나 몰랐어 또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갖고 형 그냥 쉬어 내가 그랬어요. 그냥 쉬어. 뭐 그냥 나와도 뭐 떨어질 텐데 뭐하러 나와. 그냥 쉬어. 잠이나 자. 차 돌리라고까지 그런 매너 없는 짓을 안 하지. 뭘 차 돌리래요. 뺨 맞지. 차 돌리라고 하면. 못하죠 당연히.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네 진짜로. 차 돌리라고까지 안 하지. 내가 진짜 뭐 양도 아니고. 그냥 푹 쉬어 형. 그냥 그러니까 아 버스 타고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내가 딱 일어난 것도 아니야. 아니 갑자기 내 친구가 출근해야지 이러는 거야. 출근해야지. 그래갖고 아, 잠결에 출근해야지 이러니까 나는 어? 이거 출근하면 잘못된 건데 지금? 내가 자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나 시계를 봤지. 넘었네? 전화통화가 좀 많이 와있네? 전화했지. 그랬더니 뭐 가고 있대갖고 저는 4시 경기 있어 4시 경기. 둘은 2시 경기였는데 전 4시 경기였거든요? 나도 4시에 동서울터널 가갖고 야 우리 1등이다. 버스를 탔는데 7명이 탔는데 버스 안에 거기 한 명이 버스에 7명 탔어? 버스에 7명이 탔는데 거기 한 명이 나하고 똑같이 휴가방을 메고 타더라고.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알았어. 그 사람이 35점 치는 분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야. 내렸어 같이 또 같이 내렸어. 택시도 다 같이 안 타. 따로따로 타. 택시도 같이 타면 얼마나 좋아. 따로따로 타. 그 형 이름 아니 누군지 이름 안 바뀌고 나도 누군지 알아. 아 내가 이거 얘기해줄게. 내가 이 형이 버스 타고 왔잖아요 여러분. 시합장으로 왔어요. 버스를 타고 버스 타고 왔는데 체육관 앞에서 있는데 이제 오는 거예요. 딱 오는데 저기 앞에 우리 앞에 누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분을 보더니 야야 나랑 버스 같이 타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두 분이서 큐가방을 하나씩 메고 버스 타고 올라온 거예요. 아 내려온 거예요 그쪽으로. 아 나이스. 그래서 근데 나 그분도 그냥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두께씨 같아가지고 웃긴 거야. 근데 버스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체육관까지 택시 타고 들어오잖아. 근데 서로 조금이라도 이게 사람 성격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냥 같이 가시죠. 같이 가는데 그러면은 택시 한 대만 타고 둘이 다 같이 오면 되잖아. 서로 뻘쭘해가지고 서로 얘기도 안 하는 거. 분명히 얼굴 둘 다 아는데 나는 알았어 얼굴을. 왜 얘기 안 해? 그게 아니라 얘기할 수 있잖아 형이. 내려서, 먼저 얘기할 수 있잖아. 같이 내려서, 가시죠? 하면 되지. 내려서 그 멘트를 하려고 했거든? 근데 갑자기 배가 고픈 거야. 나도 된장찌개 먹었어 나는. 혼자서? 근데 말을 안 하더라고. 그 사람도 4시 경기였어. 내가 알았어. 내 옆라인이야 바로. 근데 그냥 가더라고. 나도 배가 안 고픈가 보다. 그냥 그런 거지 뭐. 아니 근데 그것도 웃겼고 그것도 웃겼고 시합 들어갔잖아. 이래전에 우리가 구경했잖아. 형 바로 앞에 그분이랑 치고 있어. 아 그분이 내가 그분이 나 그러더라고. 왜 아는 척? 그러니까 갑자기 아는 척 안 해. 자기는 못 봤대 진짜로. 아니고 저는 솔직히 못 알아볼 줄 알고. 그래서 안 했다. 어쨌든 다음부터 아는 척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분은 좀 유명한 사람이었어 당구 점수가. 근데 자 이렇게 했잖아요. 경기를 저는 4시 경기였어. 도착이 제가 1시 40분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를 볼 수가 있었어. 해커하고 당달 경기가 시작했는데 해커 걸 봤거든요. 내 스타트가 5대1인 거야. 5대1. 5대1. 하고 해커 안 봤어. 당달 거 봤어 그냥. 해커는 버리고. 근데 제가 5대1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두 큐에 5대1.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10대1. 4큐에
4큐에 10대 1로 제가 이기고 있었어요. 10대 1인데? 네, 10대 4큐로 4이닝째? 아마 4이닝째 맞을 거예요. 5이닝? 4이닝? 10대 1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달은 15이닝에 끝났어. 근데 치고 있는 거야. 아직도 치고 있는 거야. 뭐야? 근데 돌아서 갔지, 저까지. 그랬더니 19대 19야. 19대 19예요. 아, 더 웃긴 게 뭐냐면 해커가 초보예요. 선공, 흰공. 그 사람이 노란공이야. 얼마 없겠냐면은 아 19대 18이었다. 19대 18이어가지고 끝냈어. 끝냈는데 이제 초구를 놓고 차잖아. 근데 끝냈을 때 공이 이런 배치였어. 이런 배치. 이런 배치였어요. 이게 노란공. 그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이걸 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커가 말한 거야. 아이고 초구 배치로 치는 겁니다. 하고 다시 초구 배치 세팅을 해줬지. 이렇게 초구 배치 세팅을 했어. 1점을 치고 학구 갔던 거야. 개학구. 개짜라고 이렇게. 아 그걸 뒤로 쳤어. 뒷방구 이렇게. 근데 그게 그 저랑 치셨던 분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후구가 있는 게임이었어요 여러분. 후구. 후구가 있어요. 20점을 먼저 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구까지 같이 쳐야 돼요. 근데 지금 두께 형이 말한 것처럼 제가 이제 이렇게 쳐서 지금처럼 이게 득점을 했어요. 지금처럼 이게 만약에 득점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대로 이 공 그대로 연결해서 치려고 그러는 거야. 후구를 놓고 치는 게 아니라 대를 한 번 안 초구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대로 이어서 치려고 그러는 거야 이 공을. 그래서 아니 다시 초구를 놓고 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초구를 놨는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이 공을 사실 노란 공으로 쳐야 돼. 노란 공으로 쳐야 돼요. 후구로 쳐야 되거든요. 자기 공으로 쳐야 돼. 노란 공이 그 후구였기 때문에. 흰 공이 빡킹이지. 흰 공으로 치면 사실 빡킹이야. 파울이야. 못 쳐? 파울 내가 그래도 되는 상황이야 사실은. 네, 이거를 흰 공으로 치려고 아 저 노란 공으로 치셔야 됩니다 해갖고 노란 공으로 치셨어. 치셔갖고 2점을 치신 거야. 그래갖고 이제 20대 20이 돼갖고 승부치기로 들어간 거야. 승부치기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빨간 공을 여기다 갖다 놓더니 자기 공 여기다 놓고 내 공 여기다 놓고 뱅킹을 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아 갔다 완전 빵쳤다니까. 아니 그분이 뱅킹을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승부치기면은 제가 초구였으니까 흰공으로 제가 먼저 치면 되거든요. 제가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치시면 되는데 다시 또 대회를 안 나본 거야. 뱅킹을 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아 이거는 또 제가 먼저 치면 됩니다 해갖고 쳤는데 1점 쳤어. 1점 치고 못 쳤어. 두 번째 공이 완전 아슬아슬하게 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1점 쳤어. 그리고 승부치기 다시 또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제가 두 번째 초구를 치는데 승부치기에서 1점도 못 쳤어요. 빠졌어요 짧게. 초구도 못 쳤어요. 초구도 못 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1점 쳤어. 근데 그분은 쳤어. 쳤는데 짧다 했는데 진짜 어느 정도 공이 맞았냐면은 남이 살짝 깠다. 진짜 요 정도 살짝 깠다 그래갖고 쳤어. 아 야골라 그래갖고 졌어요. 그래갖고 열 확 받아가지고 또 10대1을 졌잖아. 또 나 진짜 요즘에 시합만 하면 미쳐요. 막 진짜 정신병자야.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분이 그러고 나서 이 공을 갑자기 걷더라고. 그러더니 공을 걷어. 여기다가 그대로 놓고 공을 그대로 친 공을 이대로 딱 세 개를 넣어놓고 추가발 메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거 공 바꿔놔야 돼요. 닦고 이것도 몰랐던 거예요. 야, 시합을 처음 나오셨나 처음 봐. 나왔던 것 같아. 처음 나오셨나 봐. 테이블을 누가 정리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마무리 짓고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제 시합 모를 수 있지 당연히. 아니 연기력이 연기력 그 연기면 무조건 대상감이지. 그럼 말이 안 되는 연기지. 고드심 연기. 고드심 연기야 그건 아니고 진짜 실제로 몰랐던 거야. 야 그래서 그 광탈했습니다. 또 일탈을 했어요. 일탈하고 누워 있는 사진 보여줘봐. 아 이거? 누워 있는 사진. 아 일탈하고 우리는 당달은 올라갔고 저는 1차전 부전승이었어.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우리는 안 봐도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3시에 끝났으니까 4시 경기니까 밖에 나와서 담배 피고 좀 놀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그냥 팍 지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제가 자고 있는 사진을 찍었더라고. 이제 복수를 하는 거지 내가 맨날 찍으니까. 내가 이번에 1탈하고 떨어지니까 예 형님 어서 오세요. 나 저 이러고 잤어요 그냥. 박스 깔고 자고 있어요. 저 이러고 그냥 박스 깔고 저기 여기 옆에 쓰레기장 있잖아요. 쓰레기장 옆에서 잤어요. 한마디로 쓰레기라는 거죠 쓰레기. 이걸 두께지가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너도 이렇게 1탄하고 잘 때가 있구나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니, 희열을 느낀 거야, 희열을. 근데 거기서 당달이 또 쐐기를 박았어. 뭐라고 박았냐면 이 덕지덕지 다니는 그 애비빠들 있죠? 그거를 핵화도 주면서 들고 다녀. 떨어졌으면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요. 그래가지고 아 졌어요. 그리고 당달 2회전에서 일찍 죽었어요. 아니 1회전 통과하고 2회전 떨어지고 저는 1회전 이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경기에서 졌죠. 19대 11에서 여러분 아 이거 되게 웃겨. 이거 들어보세요. 와 되게 웃겨. 아니 내가 이거를 당달이 진짜 떨어졌어.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아니 당달이 떨어지고 해커 떨어지고 이제 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 8시 좀 안 됐던 것 같아. 근데 19대 11이었어. 20점 게임에서. 근데 제가 지고 있었어요. 19대 11. 30이닝 2인제야. 그런데 저는 2인제인지 몰랐어. 몰라가지고 20이닝부터 하나 치고 디펜스를 한 거예요, 제가. 오, 야, 그거 잘 쫓아가더라. 그래서 19대, 계속 19점에서 그 사람 멈췄어. 15까지 갔는데. 수비를 잘해갖고? 어. 첫 사람 아예 가버린 거야, 이제. 수비하고 갔어. 근데 이쪽에서 당달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올렸다한테 경기 도중에 불렀어, 이렇게. 당달 누구라고. 야, 당달한테 30인 제한 있냐고. 모르니까 30인 제한 있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이러는 거야. 광당달 이러는 거야. 어? 이러는 거야. 근데 아무리 30인 제한 있는 거 같아. 그래가지고 19대 16이었거든요? 19대 11에서 1점 치고 수비! 1점 치고 수비! 이걸 계속 한 거야. 와, 운영을 잘 하더라고. 근데, 29이닝째, 이렇게 떴어. 29이닝째. 29이닝째, 이렇게 떴거든, 이렇게? 이렇게 떴어, 이렇게. 이렇게 떴는데, 이게 빨간 공이었으면, 내가 이걸 무조건 쳤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가지고 안 들어가면 디펜스 하려고. 근데 이게 빨간 공이었던 거야. 이게. 그래서 딱 쳐가지고 공 열려가지고 바로 1점 내줬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못 쳤으면 마지막 이닝에 3점을 쳐야 돼. 난 그게 웃긴 거야. 뭐냐면 수비하고 쫓아가고 수비하고 1점 쫓아가고 수비하고 쫓아갔는데 나중에 이닝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딱 들었어. 이닝 제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닝을 보니까 이게 30이닝 제한이거든요. 30이닝? 29이닝? 29이닝 제한. 더 이상 수비를 했다가는 이닝 제한 들어줘. 아 근데 미치겠네. 근다고 내가 30이닝에 내가 30이닝 마지막 그 한 판에 한 이닝에 3점을 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1, 2점을 떼어놔야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20대 19로 졌어. 아, 15, 16로 졌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와 2인 제한 안 했으면 질 것 같아요. 이 멘트를 하더라고. 제가 디펜스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 나 진짜 2인제한이 없어야 돼, 경기가. 아, 이거 수비로, 형은 이런 거지. 야, 이거는 내가 운영으로 역전을 해야 되겠다. 1점 치고, 완벽한 수비. 1점 치고, 완벽한 수비. 근데 그게 막 약하게 친 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2인제한이 있다는 거지, 2인제한이. 2인제한이 있다고 그래갖고 딱. 내가 옆사람한테 물어봤어. 2이닝을 보니까 29이닝이 돼버린 거야. 내가 옆사람한테 물어봤어, 2인제한 있냐고. 선수한테 물어봤어, 같은 선수한테. 이때. 같은 선수한테? 아, 물어봤어, 이때. 디펜스 많이 나갔을 때 안 준 것 같아. 이닝제한 있다고. 이닝제한 있다고? 아, 학연이 1점 네, 축하드려요, 형님. 아니, 처음부터는 안 돼. 처음부터는 남자가 쪽팔리게 뭐한 디펜스야, 공격력이지. 처음에는 무조건 공격입니다, 여러분. 수비 없어. 근데 이제 모가지 걸리니까 그때부터 수비한 거지. 모가지 걸렸으니까 그런 거야. 요즘에 내가 미쳤어. 시합을 하면요, 여러분. 진짜로. 어떻게 10대1이지? 아, 10대1지. 머리가 멍하지? 아니, 상대방이 잘 쳐서 지는 것도 아니야. 바로. 상대방이 그냥 1점, 2점, 뭐 3점, 맞아. 이렇게 한, 아, 진짜 3킬 그렇게 쳤나? 그러고 나서 뭐 이닝은 18이닝인가에 끝났어요. 근데 뭐 4이닝에 이렇게 10대1 이렇게 돼 있으면은 평소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원사이드로 끝이거든요, 그냥. 열이면 9번이 그냥 끝나요, 그렇게. 근데 요즘에는 무조건 방송을 이게 맨날 뭐 접전을 해서 가서 그런지, 뭔지. 아니,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아까 박스에서 누워있었잖아요. 아까 박스에서 누워있었잖아. 고상호 선수가 이렇게 온 거야, 우리한테. 고상호 선수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해커가? 야, 너도 일로 와서 이렇게 누워! 이러더라고. 그때 재호 형한테 지고 와, 졌거든. 근데 8강에서 조재호 선수한테 진 거예요. 그때 막 여기다 누워! 근데 고상호 선수가, 형, 나는 8강 갔다고.
박스에 떨어진 사람들 옆으로 다 누우라고 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야, 거기서 누우랍니다. 와. 떨어지면 눕는 거야. 다음 시간부터는 공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써는 끝났고 이게 딱 이제 한 시간 끝나가니까 한 10분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거의 맞게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썰은 그만 다른 거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니 결승까지 아니야. 보고 와요. 바로 왔죠. 바로 그냥. 떨어지면 바로 왔죠. 떨어지면 바로 오죠. 그러니까 땡큐 소속 팀들이 남아있으면 구경하는데 우리 소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오는 거지 그냥. 좋다. 누가 우승했냐면은 김재신 선수가 우승했어요. 근데 체디먹스님 별풍선 체디먹스. 아 체디먹스 감사합니다. 근데 김재신 선수가 첫 경기지 10대1로 지고 있었거든. 10대1로 지고 있으면 거의 역전했어. 와 그러면서 우승한 거야. 오늘 육각입니다. 육각. 어 토요일날 바로 왔죠. 토요일날 바로 와서 밥 먹고 심하이 헤어지고 두깨비냐? 두깨비냐요? 야, 네가 해커냐? 우리 아버지? 아닌데요? 그럼 네가 두깨비냐?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전화 와갖고 진짜 염색 지우면 안 되냐 물어보더라. 진짜 염색 지우면 안 되냐?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말했어. 아버지 다음번엔 다른 색깔이에요. 그렇게 말했어. 다른 색깔 한다고 했어, 미리. 아 아버님도 참 전화 많이 오셔요 요즘. 형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 요즘은 진짜 행복하대. 어? 요즘 진짜 행복하대. 아 그래? 어, 지금 진짜 행복하대 요즘은. 왜? 옛날에 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형 때문에? 옛날에는 내 전화하잖아? 어? 우리 집 전화 안 받았어. 우리 엄마 아빠가 아예 안 받았어. 무서워갖고 쫄아갖고 뭐 터진 줄 알고 울고 안 받아. 그렇지. 그러다가 자, 우리 엄마도 그래야지. 문자를 그랬지. 해. 문자를. 별일 없습니다. 받으세요. 그만 받아. 그만 받았어. 뭔지 알지?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죠? 어? 전화 올 일이 없는데 왜 왔지? 맨 처음에는 받았을 때는 하면은 돈 얘기를 하는 거야. 해줬지, 그지? 해주지. 두 번째 했어. 또 다른 또 이상한 영어를 섞어서 해야 되잖아. 그치. 우리 어머니가 아, 내가 한 3년 차 되니까 중국어, 영어 싹 능통해버렸어. 진짜로. 웬만한 영어는 영어도 안 돼. 근데 지금은 좀 행복해요. 제가 맨날 전화하고 하니까. 지금 행복해. 원래 그런 거야. 처음에 원래 나는 항상 인생이 나는 뭐냐면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그 무조건 웃자. 난 무조건 웃자예요, 웃자. 나 초반에 나중에 힘들어도 나중에는 즐거워지리라 하면서 웃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방송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아, 무조건 화이트합니다. 김제 있어요, 김제. 전주 옆에 김제. 전주 옆에 김제. 나중에는 아버지가 다니시는 저 사회복지원에 그 중대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당구를 많이 친대. 어? 야. 한번 써봐. 가지고 형 위에 상을 사왔어. 제가 사회복지원을 갖고 내가 야방을 한번 하는 걸로 언젠가는. 사회복지원? 사회복지센터 있잖아. 거기 가서 안 굴러. 다이도 안 굴러. 좋지. 시끔시끔 하잖아. 거기 가서 한번 야방을 하는 스타일로. 한번 해봐야지. 지평산살이 맛있다고 하는데. 야, 이거 빨간 머리 하고 오면 괜찮겠네. 멋있네. 그 아는 형 연습군 재미없어. 구청점에 나와서 팔강 갔더니 쌀 10kg짜리나 받아왔더라. 머리가 있으니 염색하는 거지. 저는 만약에 진짜 이렇게 위에 진짜 머리 빠졌잖아요. 만약에 그럼 저는 삭발하고 다닐 것 같은데. 아 제가 좀 이렇게 그랭님 괜찮아. 별풍선 30개 아이고 그랭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989번째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저는 진짜 머리 이게 좀 빠졌잖아 이게? 그럼 나는 진짜 삭발하고 다닐까? 쫙 그거? 나 머리 좀 여기 없으면 진짜로 삭발하고 다닐 것 같아. 아 안에서 형 삭발할 기회가 있어. 안경 거꾸로 쓴 거 아닌데? 그냥 여기 썼어 있는 거 어때? 전면 한번 보여줘? 전면 컷? 어때? 괜찮아요? 아 내가 진짜 내가
어렸을 때 선글라스를 진짜 못 꼈거든? 끼면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요즘 선글라스가 그렇게 탐나네. 자동구강님 어? 별풍선 99개 파리 같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뭔 이런 파리가 어딨냐. 자동구강 개짝대기 형님 99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아 개짝대기 형님 아 나도 선글라스 한번 사볼까. 선글라스 잘 어울리는데 이거 가져 형. 아 이거는 이런 걸 못 쓰고 나가잖아. 이런 거 써야지 형. 이런 거 쓰고 나가면 귀퉁뱅이 맞아. 아니 형 이런 형 같은 머리나 이런 선글라스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지금. 아 그래요? 어? 얘기를 해봐. 안녕하세요. 그런 선글라스나 그런 머리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아니 그래서 선글라스 좀 나도 좀 고급진 거 써보자. 아 요즘에 고급진 거 필요 없어 형. 패션이야 패션. 홈쇼핑?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 홈쇼핑? 어? 홈쇼핑 선글라스? 그럼 요즘에는 만약에 30만원짜리 뭐 이런 거 선글라스 하나 사지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그런 거 살 바에는 싼 거를 한 10개 사 형. 아... 내일도 8시 하고요. 목요일부터 9시입니다. 목요일부터 저희 방송 9시. 나이 먹고 염색했다. 나이 먹고 염색했지 뭐. 젊었을 때는 가관도 아니었지 뭐. 어렸을 때는 잘 안 나갔어요. 어렸을 때는 염색 빠진 옷을 판 안 보였어. 자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 800개 미션 있죠? 260개 나왔네요. 내가 해커한테 화 잘 안 내요. 아, 제 거 선글라스요? 아니요, 발망 아닌데 이거. 해커는 저랑 안 친한 거야. 친해야 제가 원래 화를 내는데 별로 안 친하니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람 이거 뭐야? 람비느라고 해야 돼? 응? 이거 예전 여자친구가 사준 건데 공항에서 뭐. 근데 참고로 이런 건데 처음 본다. 장난해? 아니 람빈이 뭐야? L-A-N V-I-N 람빈. 근데 마큐 쪼갱 마큐 아직 멀었어? 오케이. 레이몽 선글라스 한다. 랑방? 랑방 랑방이라는 거야? 이게 프랑스 거예요? 이게 프랑스 건가 보네. 그런가 봐. 랑방이라고 읽은 거 보니까 프랑스네. 나도 모르겠어. 아니 읽는 글이 랑방이네. 랑방 레이벤 뭐 레이벤이야 랑방이야. 레이버는 다른 거고. 에 윤상호님 정확히 우리한테 구라치지 말고 정확히 알려주세요. 시청자들 다 아니까 랑방. 주말에 이제 시청자들 대화에 아 랑방은 옷이 유명하다고. 근데 이거 이제 선글라스는 의미가 없고 아, 프랑스 브랜드 그러니까 선글라스는 안 유명하대. 아 싸네. 하나 사줘 그러면 싸면 3840원이다 여기 지금. 아 이거 3840원 좋네. 포인트 해준다는 거. 아니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아 선글 유명해요? 이거네 이거 똑같네 지금. 똑같은 여기 거네. 똑같네. 이거 얼마예요? 그래 이거? 물 가격 안 나와있는데 딱 겉에지 겉에 이렇게 돼 있네, 그지? 똑같잖아. 낭방 맞네. 비싸다니까, 아, 명품이다니까. 자, 건드려나요? 시까기 누가 어렵고. 횡단 쳐야 돼, 횡단. 횡단 쳐야 돼 무조건 횡단. 야, 대전 쳤네요. 자, 7분 남았으니까 쪼갱 쳤죠? 2번 큐 마큐. 이번 큐 마크 해야겠네. 다음 시간부터는 공설명 하겠습니다. 공설명을 한번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었으니까 한번 쌈박하게 한번 공설명 하고 예 엄지척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300명이네 300명. 1교시 300명이면 1200원 누르겠네 나중에. 쪼갱 지금 못 쳤나 너무나? 갑자기 찡찡바가 잘 쳤어. 찡찡바가 1등일 것 같지? 찡찡바가 1등이야 오늘. 그지? 응. 면따기요? 면따기도 일단 설명할게요. 일단 이번 시간 끝났으니까 이번 시간 한 5분 남았어요. 5분 끝나면 그다음부터 면따기 들어가면서 하죠. 드림이 어서 와. 아 무조건 가능해요. 시스템 몰라도 27점까지 가능해요. 32점까지도 가능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예 알겠어.
두께로 면을 따는 법 알려줄게. 아, 당구다 어서 와. 해커풍 6한계. 6한계입니다, 6한계. 근데 해커풍을 보내면 강퇴당했다가 다시 들어와요. 대대가 밀리고 있다고? 야, 드디어 소문 났나보다. 대대 그 앉아있어서 사람들 대대 지금 밀려있으면은 좀 보라고 그래. 우리 방송 좀 앉아서 이런 거 좀 보라고 그래. 그거 좀 기다리시라고. 심심하니까 이 방송 좀 보고 계세요. 이거 컴퓨터에다만 딱 세팅해갖고 딱 주는 거야 손님들한테. 보다가 손님 나가면 그때 다시 넣어주고. 장사를 잘 해봐 좀 드리마. 아이고 짱꼴마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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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여기 역삼동입니다. 역삼동. 역삼동. 구 역삼세무소 사거리 769-1번지. 아이고 자동화 99개 땡큐. 1등 했다고요. 시원시원하네. 99개. 땡큐 땡큐. 지하입니다. 지하. 그 왕년의 킹카님 비염 그 약 안 먹었거든요. 근데 날씨가 환절기가 넘어와서인가 괜찮아요. 근데 약은 제가 갖고는 있어요. 좀 심해지면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왕년의 킹카님. 뭐 이코님이 뭐 보러 왔어요? 죄송한데 검색해봐도 안 맞았는데 20점 친다 그러면 30분 기준에 20점을 뺀다는 건가요? 아 그거는 무조건 이닝이에요. 이닝 20점을 친다 시간이 아니야. 이닝 게임 몇 이닝에 쳤나. 20점을 치면 한 40, 잘 치면 40이닝 못 치면 한 44이닝 정도 안에 끝내줘야 돼. 이닝을 쳐야 돼요. 알았죠? 이코님. 아 그래요? 뭐 제가 쳐야지. 구경한 뭐예요. 제가 쳤어야지. 쳤어야지. 있으면 자기 용품이 Q랑 개인 Q가 있으면 자기 주방치대 가지고 오고 없으면 여기 있는 거 치고. 네 0.5면 잘 치는 거예요. 0.5면 한 21점 나오세요. 아직 봐야지. 쪼깅 초반에 잘 쳤는데 봐야지 뭐. 네 아 좋다 좋아요. 씩씩하게 쳤다. 봐 초코 갖고 다니는 걸 잊어버리잖아. 여러분 이 항상 배울 때 매너부터 배우세요. 매너부터. 당구를 배울 때 매너부터. 초코 들고 다니고 예 네? 매너부터 배우세요. 꼭 당구를 매너부터 배우세요. 아까비 충만치킨? 치킨집 이름인가? 0.8에서 0.9 28 짱짱한 28 28에서 29면은 짱짱한 28 승률 잘 나오는 28입니다. 네 참여할 수 있죠. 팬가입 하시고 카톡 하시면 참여 다 할 수 있습니다. 0.64면 25점 0.64면 25점 25점 0.64면 18점 놓고 친다고요? 0.64가 귀퉁뱅이 감이지. 0.64가 18점 놓고 치면 귀퉁뱅이 감이에요 여러분. 25점이 0.8 나오는데 안 올린다고요? 귀퉁뱅이죠. 귀퉁뱅이 감이에요. 귀퉁뱅이 감 진짜로. 그거는 이렇게 0.25점 넣는데 0.8을 0.8이 나오는데 안 올린다.
이 사람 때문에 당구장 손님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이거나 매니저분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빠른 조치. 예? 그 오락실에서도 게임 오래 하는 사람 있죠? 100원 주고 다시 돌려보내죠? 빠른 조치가 필요해요. 한 2만원 주고 오지 마시라고.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안 그러면 나중에 사단 납니다, 사단 나요. 올려야죠. 0.8에서 여보가 0.5 나온다. 올려야죠. 아이고. 갱스터님, 990번째 감사합니다. 당구장 사장님이 잘못하면 떨어져요. 손님 떨어져. 빨리빨리 조치가 필요해요. 여기 지금 최디목스님 오셨어. 어, 알았어. 나 나갈게. 자, 채팅창이 빨리 올라가니까 제가 글씨를 못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언어형이 약해갖고 글씨를 잘 못 읽어, 빨리. 좀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야죠. 그걸 저한테 물으면 안 되죠. 당장 사장님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1.1점 열심히 연습하면 올릴 수 있죠. 힘들진 않아요. 저점자 점수에서는 공만 좀 배우고 열정만 있으면 점수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칫 사람들 다 모이게 됐어요. 김신우님 어서오세요. 24점 0.78? 24점 놓고 0.7, 0.8이었는데 며칠만 슬럼프 갔다가 왜 오냐? 점수를 안 올리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안 올리니까. 당구는 슬럼프가 올 때 1점을 올려버리는 거야. 어차피 안 맞는 거 1점에다 올려가지고 안 맞으면 멘탈에도 안 날아가지. 내가 올려서 지금 안 맞는 거구나. 슬럼프가 왔다는 건 뭐냐면 당구가 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당구가 늘려고 하면 슬럼프가 와요. 머리가 복잡해져서. 아, 아는 척 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모르니까. 땡큐 땡큐. 98 세면 자, 오, 자, 자 점수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점수 한번 다이 옆에 붙은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따 점수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1등 은오리 121개. 은오리 121개. 2등 오우야 110개. 뭐야 이거는. 3등 공동 98개. 저희형 찡찡바 쪼갱. 6등 로드 76개. 와, 간단하네, 오늘은.